자, 샤드 23 브라켓입니다. 이거를 먼저 장착을 해야지 가방을 달 수 있습니다. 요 정도. 가방이. 자, 한번 와르샤에 달겨보시면. 좀 남네. 이걸 끼우니? 이건 제가 갖고 있던 건데. 이렇게 하고 뒤에 것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걸 뒤쪽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. 이렇게 쓰면 이걸로 해도 이렇게 안심할 거네. 발판 지지대랑 얘랑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. 요런 게 다섯 개밖에 안 왔어요. 그러니까 좀 모자라죠, 볼트가. 저는 가지고 있던 볼트가 있어서 대체 가능하지만, 모자란 분은 요런 거 미리 구매를 하셔야 돼요. 12mm 길이는 그만. 이렇게 소리 났으면 쉽죠? 하나, 둘. 요러면 일단 여기에 가방을 걸치면 돼요. 한번 걸쳐보겠습니다. 그냥 살 붙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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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트가 없어서 육각렌치로 교체합니다. 아이고, 좀 먹고 오시. 이걸 굳어야 되나? 이렇게 풀고. 조금 더 긴 요걸로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다. 이렇게. 이러면 돼. 그리고 됐지. 이렇게 여기 여기 락에 걸리는 거지. 안 빠지지.
가조림이 끝나고 볼트 쪼고 이것도 고정해 볼게요. 똑같습니다. 이것도 됐다. 이따 우리 좀 뿌립니다. 끝. 그냥 가죽 가방을, 가죽이 아니죠. 그 비닐 가방인데, 그걸 달았을 때 자꾸 이쪽이 무너져서 함몰돼서 가방이 찌그러져서 제가 이걸로 바꿨습니다. 일단 샤드라는 브랜드 포하고 있으니까 다 된 것 같습니다. 이쪽에서 한번 찍어. 오케이. 이렇게.